안녕하세요. 진실의 조국입니다. 그동안 유튜브와 기타 인터넷 매체들을 통해서 조국 전 장관과 그의 가족들과 관련된 얼마나 말 같지도 않은 허위 사실들이 널리 퍼져 왔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동안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언론들이 보도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수많은 거짓 기사들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지만 그중 오늘은 세 가지만 추려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국 전 장관이 모 여배우를 후원했다는 허위 사실입니다. 김용호 씨는 지난 8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용호 연예부장을 통해 조국 전 장관이 여배우를 밀어주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김 씨는 한동안 슬럼프를 겪고 있던 여배우가 갑자기 다수의 작품과 광고에 출연을 하게 됐는데 이를 조 전 장관이 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유인즉슨 조국의 동생이 이 여배우의 전 남편과 절친한 친구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에 조 전 장관은 김 씨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 민형사상의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현재는 검찰의 기소 의견이 송치되어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조 전 장관의 동생과 전 남편이 절친이라는 걸 이유로 여배우를 후원했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동생과의 관계도 그렇고 동생 친구의 전 부인을 후원한다는 게 좀처럼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이게 핵심적인 이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선일보의 논설위원으로 디지털 조선에서 운영하는 문갑식의 진짜뉴스에서 조국 일가가 모 은행에서 35억을 떼먹고 아파트 세 채를 사고 퍼피숍과 베이커리에 분산 투자를 했다. 이렇게 투자되고 걷어들인 돈이 조국 전 장관의 펀드 자금으로 운영되고 이 돈이 조 전 장관의 모친인 박정숙 여사에게 전해졌다 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허위 사실 유포로 형사 고소를 했는데요. 조 전 장관은 위의 내용 중 단 하나도 들어맞는 이야기가 없고 아파트니 커피숍이니 35억은 과장이나 허위 사실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거짓말 그 자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병호TV의 공병호씨입니다. 공병호씨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취임 시작부터 가족펀드로 돈을 벌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유는 조 전 장관이 이 가족펀드를 통해 웰스 CNT에 투자해서 웰스 CNT가 광급 물량이 증가했는데 결국 조 전 장관의 펀드가 이득을 봤으니 이것이 권력형 비리가 아니면 뭐겠냐고 하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에 관해서도 검찰은 관련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조국 전 장관은 펀드나 투자 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심지어는 들어보지도 못한 일들에 대해 온갖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퍼뜨리며 연결지어서 죄인 만들기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류의 거짓들이 각종 SNS를 타고서 돌고 돌아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만약 길을 가는데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지난번에 나한테 왜 그랬냐 그러면서 느닷없이 꼬간 돈을 갚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의 사촌 동생이 내가 아는 사람과 친구인데 내 친구가 나에게 돈을 빌려갔으니 네가 갚으라 이렇게 말한다면 이 사람을 과연 제정신으로 볼 수 있을까요? 지금 검찰을 포함한 수많은 언론과 유튜버들이 이런 식으로 조국 전 장관에게 누명을 씌우고 모욕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이렇게 기사들을 물량포화를 쏟아내면 그래도 우리가 뭔가 모르는 게 있으니 이런 의혹과 말들이 나오겠지 그들은 사실 이걸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조국 전 장관은 유튜브나 인터넷 매체 그리고 각종 SNS에 돌아다니는 이와 같은 허위 사실들은 하나하나 찾아내 따박따박 맞서서 고소 중이긴 합니다만 수많은 거짓 기사와
차고 넘치는 유튜브 영상들에 홀로 싸우기에는 역부족이고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현재 전해지는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허위 사실들의 대부분은 돈과 가십거리 스캔들입니다. 지금까지 이 두 가지로 비리를 저질러왔던 집단이 과연 어디일까요? 본인들이 그러니 남들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급이 다르다는 걸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진실의 조국은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모든 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그가 홀로 싸우지 않게 하기 위해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염원하는, 함께하는 국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끝까지 그와 함께할 것입니다.